네, 개인적으로 저는 파트 C가 가장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번 살펴보면, 먼저 자기의 왼손을 9, 10, 11, 12프렛의 균형을 맞춰주세요. 1번 줄에 9, 10, 11, 12의 손가락 4개를 놓고, 자, 이제 10만 남깁니다. 2번 손가락. 자, 그 다음에 천천히 하나씩 해보면, 엄지를 6번을 일단 쳐주세요. 띵. 자, 그 다음에 10은, 뭐, 1번 손가락도 좋고요. 2번 손가락도 좋아요. 편하신 걸로, 둘 중에. 그래서, 엄지 치고 10에 1번을 쳐준 다음에 풀링을 해줘야 돼요. 내려서. 그래서 자, 여기까지.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10이 끝났으면 이제 9를 코타시브를 쳐주면서 풀링. 그 다음 다시 12 치고 풀링. 10 치고 풀링. 그 다음에 9 치고 풀링, 그 다음 7에서 코타시브. 악보에 X 표시가 들어가 있는 곳은 코타시브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코타시브 치고 풀링, 다시 9 치고 풀링. 천천히. 4마디를 다 쳐봤는데요. 패턴은 똑같아요. 엄지 치고, 1번 치고, 풀링. 코타시브, 풀링.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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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타시브, 1번. 4마디를 다시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7에 코타시브가 들어간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9할 때 쳐주고 이런 식으로 천천히 연습해서 속도를 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A 코드와 G 코드, 그리고 B 플랫 코드가 나오는데, 그냥 스트로크예요. 천천히. 자, A를 A 코드처럼 잡지 말고, 어떻게? 6번 맞고, AAA 세 개를 한 손가락으로 맞고, 다운, 다운 두번 치셔도 상관없어요. 다운, 다운. 그 다음에 G는 여기 하나만 잡고, 다운, 또 A, 다운. 하나, 둘, 셋, 넷. 여기까지. 그 다음에, 다운, 업, 다운. 뮤트를 착착. 마지막은 살짝 비브라토. 6번 줄을 이렇게 내려주는 거죠. 그 다음, B 플랫은 A 코드를 한 칸 더 가면, 다시 또 A. 자, 한 번만 더 천천히 해볼게요. A, G, A,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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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G, G, B, G, G, A, G, G, G. 네, 자, 천천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요.